인사드리겠습니다. 저는 광진의 국회의원 고민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마지막 그 순간까지 광진을 해서 오세훈 후보와 혈전을 벌이면서도 목소리가 쉬지 않았는데 지금은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아끼고 있습니다. 하루하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제 선거 이상으로 광진을 곳곳을 누비며 골목길을 누비고 있습니다. 저희가 잘못한 것들이 있습니다.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잘못된 것을 그저 덮어두고 그리고 쓰러져 우는 것이 그야말로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많은 주민들께서는 얘기하셨습니다. 책임 정치를 하라고. 그 책임은 잘못은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개혁의 길은 늘 험난했습니다. 언제 우리가 쉽게 가본 적이 있습니까? 지난 김대중 대통령도, 노무현 대통령도,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도 한 발 한 발 쉽지 않습니다. 하지만 더 무서운 적은 힘들다고, 지쳤다고, 지치고 포기하고 무릎 꿇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 고민정도 끝까지 광진을 해서 지치지 않고 목소리가 나오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뛰겠습니다.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도 저와 끝까지 박영선 후보를 서울시청으로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.